렌즈를 넣는다고 해서 눈을 크게 뭐 열고 막 렌즈를 막 낑낑거리면서 껴넣고 막 그렇게 대부분 오해하시는데 수술 시간은 한쪽 수술상 한 3분에서 5분 정도밖에 안 걸려요. 안녕하세요. 내 아이디는 닥터훈의 김중훈입니다. 일단 렌즈를 눈 안에다 넣으려면 넣을 통로가 필요하겠죠. 그래서 각막에 2mm에서 3mm 정도 아주 미세한 구멍을 냅니다. 그런 절개를 가해서 그 사이로 다 펴진 렌즈를 넣을 수는 없기 때문에 접혀진 렌즈를 넣고 그 다음에 그 렌즈를 적정한 위치를 시킨 다음에 마무리 단계를 거쳐서 수술이 마무리되고요. 렌즈를 넣는다고 해서 눈을 크게 뭐 열고 막 렌즈를 막 낑낑거리면서 껴넣고 막 그렇게 대부분 오해하시는데 2, 3mm 절개를 내서 렌즈를 넣고 렌즈를 위치시키고 그 다음에 끝이에요. 그래서 수술 시간은 한쪽 수술상 한 3분에서 5분 정도밖에 안 걸려요. 렌즈 삽입 수술은 원래대로 원상 복귀가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고요. 두 번째는 시력 회복 속도가 굉장히 빠릅니다. 다음날 거의 1.0이 다 나옵니다.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회복이 빠른 장점이 있고 운동은 다음날부터 하실 수 있고요. 과격한 운동은 일주일 정도 피해주시는 게 좋은데 일반적인 운동은 다음날부터 가능합니다. 단 눈에 물만 안 들어가면 일주일 정도는 눈에 물이 안 들어가야 되거든요. 그건 좀 피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이 렌즈 삽입 수술이 꼭 필요로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. 그런 사람들 일단은 첫 번째로 각막이 굉장히 얇으신 분들 각막을 깎는 라식 라섹은 좀 피해주시는 게 좋고 두 번째는 눈이 너무 나쁜 고도근시나 초고도근시인 분들 초고도 난시인 분들 절상량이 너무 많은 분들은 혼탁의 위험이 있기 때문에 라식 라섹은 피하시는 게 좋고 렌삽으로 선택하는 게 가장 눈 건강에 좋을 것 같고요. 마지막으로 흔한 경우는 아니지만 각막이 되게 울퉁불퉁하고 각막이 불규칙한 경우 수술 전에 각막 지용도 라는 검사를 통해서 굉장히 각막이 불규칙한 경우에는 라식 라섹 한 후에 빛범진도 많이 생기고 눈이 되게 안 좋은 결과를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라식 라섹보다는 렌즈 삽입술을 권유해드리고 있습니다. 아까 말씀드렸듯이 결국은 렌즈 삽입술은 눈 안에 넣는 거기 때문에 눈 안에 공간을 측정하는 지표가 되게 중요해요. 그게 세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각막과 홍채 사이의 그 공간인 전방 깊이가 중요합니다. 전방 깊이가 첫 번째고 두 번째는 화이트 투 화이트라고 우리 눈을 뜨면 이 각막의 수평 길이 있죠. 각막이 수평 길이가 클수록 눈의 공간도 넓어질 거 아니에요. 그래서 WTW라고 하는데 화이트 투 화이트 그 길이가 되게 중요하고 세 번째로는 챔버 볼륨이라는 게 있어요. 눈 안에 방에 넓이 볼륨을 부피를 나타내는 CV 그러니까 챔버 볼륨이라고 있고 그 세 가지를 다 고려를 해서 렌즈 삽입 수술이 문제가 안 될 눈만 저희 병원은 수술을 권유하기 때문에 이 렌즈 삽입 수술을 해서 뭔가 부작용이 생길 거라는 두려움은 걱정하실 필요가 없고요. 만약에 좀 애매한 경우는 충분히 항의를 합니다. 그렇기 때문에 너무 막 두려움을 갖지 마시고 충분한 집도의와의 상담과 진료를 통해서 내 눈에 가장 안전한 수술이 렌즈 삽입 수술이라면 주저 없이 렌즈 삽입 수술을 선택하셔도 걱정은 없다라고는 말씀을 마무리로 좀 드리고 싶습니다.